안녕하세요. 밤에 피는 꽃 연출을 맡은 장태효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KBS, MBC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로 따지면 제가 91학번인데 그때 SBS가 생겼죠. 저는 이제 SBS에서 PD로 쭉 반평생을 살았지만 아 드라마 왕국은 MBC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한 스타 PD들이 많은 곳이었고 또 사극의 명가이기도 했고 이번에도 그 대선배님의 그 음덕을 입어서 그분이 다져놓은 용인 세트장에서 거의 다 촬영을 했고 사실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방송국이기도 하고요. 사극을 만들기엔 제일 최적화된 곳이 아닌가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너무 제작 환경이 좋았고요. 사극을 한다면 정말 MBC에서 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작품의 어떤 무기라는 건 제일 큰 무기는 대본이겠죠. 이 드라마의 컨셉과 대본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이한희 씨가 액션과 코미디를 넘나들면서 예, 엄청난 활약을 해주셨고요. 김상중 선배님도 이번에 새로운 면모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예요. 늘 주인공만 하시고 늘 좋은 나라 편에서 계셨던 분인데 이번에는 두 얼굴을 보여주시고 또 그 와중에 코미디까지 소화하시는 그런 면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종원이라는 배우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제가 다시 캐스팅하기 힘든 배우가 되지 않을까. 네. 모르는 척 하겠죠. 네. 이제 전화번호 바뀌고 아, 저 전화번호 안 되고 바꿀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네. 밥하면 먹자 연락을 그러면 1년 지나가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뭐 이기호 씨나 네네. 박세현 씨도 뭐 다른 작품, 여타 작품에 비해서 정말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니, 좀 다르다. 이런 느낌. 네. 네. 저는 이제 이 드라마의 컨셉이 그 사극이지만 좀 가상의 역사를 다루고 있고 통쾌한 액션과 어떤 진짜 웃기는 어떤 진짜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에 이걸 소화할 수 있는 심지어 과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1순위로 이한희 씨가 떠오르거든요. 과부로서의 역할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조금 더 이건 약간 해명이 필요한 약간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젊은 이제 여배우들이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느낌이 나진 않거든요. 이제 뭔가 섬세한 감정 표현이 필요한데 그쵸. 이제 그런 감정들을 조선시대 과부의 네. 그런 아픔을 이렇게 공감이 가게 연민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 연기력과 연륜과 성숙함이 필요한데 그것과 연기력과 뭐 액션도 되고 코미디도 되고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이한희 씨에게 캐스팅 제안을 한 거죠. 진짜 정말로 이건 럭키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육각형을 그려보면 네. 이 모든 각의 능력이 있는 배우를 그렇죠. 캐스팅하기 위해서 이건 아주 드문 일이에요. 네. 우리나라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해명 만족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주연 배우 캐스팅. 이종원 씨는 네. 젊은 종사관이 그 당시에 되게 인기가 있는 장안의 화제가 되는 꽃미남 종사관인데 이 나이가 더 많은 연상의 어떤 여인과의 설렘 포인트 멜로를 할 수 있는 배우여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한희 씨가 먼저 이제 캐스팅이 되고 나서 어울리는 이걸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누굴까? 키도 커야 돼요. 여배우 키가 170이야. 그럼 남자 배우 키는 184는 돼야 돼. 최저 기준이 184로 잘랐어요. 이종원 키가 184예요. 커트라인. 네. 커트라인. 정확한 어울리는 키. 입술이 이마에 닿는 그 키.
그리고 역시 멜로 장인 감독님. 예. 얼굴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얼굴 좀 남자 나와야 돼. 그게 사극에 어울리거든. 그 말씀 정원이 얼굴 좀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러모로 해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자답다. 해명 필요합니다. 해명. 어리지만 남자다. MZ세대요. 근데 어울리는 거예요. 예한 씨랑 같이 있어도 뭔가 그 성숙한 느낌, 그 눈빛도 좀 저 나이 또래와 좀 다르게 좀 묵직하고 섬세함이 있어요. 성숙함도 있고. 그래서 한번 오디션을 봤더니 목소리까지 좋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저음의 어떤 보이스톤을 가지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이렇게 편안하고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이제 TV로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액션을 소화하더라고요. 저는 말 타는 걸 이번 드라마에서 처음 배웠는데 말을 달리는 걸 보고 내가 아 이놈은 됐다. 아 이 친구는 되겠다 했어요. 말 달리는 거 아무나 못 하거든요. 그냥 달리는 척을 하는 거지. 걷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배우들이. 근데 진짜로 달리더라고요. 이한희 씨가 달리는 걸 보더니 에이씨 하고 확 달리는데 그날 촬영하는 날 처음 달렸어요. 달리는 장면 그냥 놀랐어요. 달리면서 네. 찍었어요. 그냥 다 쫓아서 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피지컬이 되는 거죠. 그 초반부 일부 프롤로그에 나오는 그 투전판 액션씬이 제 입장에서는 제일 애정이 가고 힘들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되게 여러 가지로 두 달에 걸쳐서 찍고 다치고 디자인도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세트 짓고 아무튼 이게 액션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드라마는 아닌데요. 한 번이 나오더라도 그 제대로 보여주려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나름 국내 그 무술팀의 어떤 노력도 굉장했고 배우들의 노력도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람의 원이 그림에 대해서 막 그림 막 6개월 동안 배우고 배우들이 막 촬영했었거든요. 이 드라마는 배우들이 액션을 거의 한 6개월 동안 배우고 드라마에 투입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직전 작품이 사극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달아 사극이 쭉 하는데 또 저희가 들어가는 게 사실 앞에 사극도 과부가 나오고 우리도 과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해가 넘어갔어요. 날 바뀐 거예요. 이제 갑진년이 된 거예요. 우리만의 갑진 시간을 저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신 뭔가, 건가요? 네, 새로운 포문을 새로운 포문을 여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방송국에서 우리 예고도 되게 많이 틀어주고 있고 뭔가 좀 톤 자체가 좀 다르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뭐 고려 거란 전쟁은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만 붙으니까요. 굉장히 섬세하시고 토요일날 30분만 붙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 30분을 이렇게 심차게 달리면 나머지 30분을 내줘도 괜찮아. 뭐 이런 편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제 뭐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드라마 이제 되게 요즘 험한 일도 많고 복잡한 일도 많은 시대인데요. 저희 드라마는 굉장히 그 좀 무공의 드라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우울한 시대에 좀 힐링이 되는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드라마를 보면서 주말 이틀을 좀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 시간이 없습니다. 목표 시청률 듣고 가야 되거든요. 목표 시청률은? 목표 시청률은 네. 15%예요. 15%. 여러분들 15%입니다. 목표 시청률.